빠지지 않는 배로 장치 펑키. 오, 그렇습니다. 펑키. 오래간만에 옆에서 살지만 오래간만에 이 산을 구경 나왔어요. 약재를 하는 곳입니다. 경남인의 반죽, 족밥 지금도 굳었어요. 이게 상황보다 하나도 없는데
무대입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는 무대예요. 아, 예, 관리하시는 예, 저희가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여기서 공연을 하는. 예. 제가 시민예술단 단장인데요. 예. 지금 코로나로 안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봤어요. 예. 근데 반가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 예, 계셔서. 예. 제 장난 받아요. 예, 그러세요? 예, 저기. 날 틀리면 저희들도 나와요. 3시에서 3시까지. 아, 그렇습니다. 3시까지. 3시에서 저기 지금 저 붙여놓은 게 저희가 붙여놓은 거예요. 창설공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저는, 여기 저는 저거 합니다. 저기 화도 색소폰이라고 있죠? 예, 예.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올라가시면, 예. 그 사무실이 있어요. 화도 색소폰? 네네네. 네. 저거. 네. 예. 유튜브 들어가시면 많이 보셔요. 아, 그렇구나. 저 치시면 방송을 제가 해요. 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도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순배 수고하세요. 예, 네네. 잘 뵙겠습니다. 네네. 자, 저쪽에 보이는 저 현수막이 저희 현수막입니다. 예. 오래간만이에요? 네. 아니. 장 찍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있어요. 마을에서 농구 사진 걸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 많다. 이제 도착했어요. 옛날 1,500원 됐네요. 호떡 하나가 이제 1,500원까지 올랐네요. 네, 대단합니다. 역시 우일장은 참 볼 게 많네요. 네. 생선을 가지고 생선가게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만물 가게입니다. 오. 오, 그림이 많네요. 이걸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아이가 맞대요. 얼마 주세요? 아니, 나 3만원 주세요. 6만원 해주세요. 괜찮아요. 3만원 주세요. 13,000원. 자, 우리 어려서 많이 먹던 거네요. 뽕튀기, 뽕튀기. 자, 지금 이제 도론대가 우리 제1시장이고요. 이제 도로를 건너면 제2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먹는 음식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희는 뭐 한 10분에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아니죠. 전철이 지나가는데, 정당합니다. 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뒷길로 해서 한 바퀴 돌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음악 좋고. 좋습니다. 빈자리가 많네요. 평상시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 가게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상가게가 있고요. 여기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용료를 얼마씩 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등갈비집 아주 유명한데, 뭐 하루에 매출이 뭐 상당한 그 매출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에요. 뒷골목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속옷 파는 곳이고요. 가방. 이 자리도 이게 전부 가게 점포인데, 오늘 텅텅 비어 있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싹 돌려서, 다시 뒷골목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의류 판매하는 곳이 있고, 자, 저희 연습실은 바로 정면에. 자, 제 음악실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이네요. 자, 저 건너 건물, 뭐, 이렇게 보이나? 네. 네, 보입니까? 네, 파도 색소폰 보이죠? 네.
건너물 기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 화도 색소폰이 저의 음악실입니다. 보이죠? 자, 어우, 맛있는데. 여기가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엄청나네요. 사람들이. 종업원이 한, 17명이 하고 있네요. 이불 가게가 있고요. 여기는 잔치국수. 역시 먹는 데가 성실을 이룹니다. 좋습니다. 꽃집도 있는데 추우니까 꽃집도 안 나왔네. 자, 여기는 여기도 등갈비지. 아이, 뭐라 그래. 아이, 저 사람은 또 진짜. 네. 어디 빠졌어? 냄새가 죽여집니다. 자,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유명한 국밥집. 상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석 5일장, 마석 5일장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